나 이번에 알아볼 것은 현재까지 진행된 제로의 템 세팅. 심볼은 810까지 올라왔고요. 주드탭은 2990. 현재는 경험치, 공격력, 데미지, 크왁을 올려놔서 100%를 유지하고 있고, 보스 돌 때는 1000만원 주고 초기화 해가지고, 다시 돌려놓고 돌리고 돌려놓고 돌리고 그러고 있고요. 아해가의 긴트. 22성 아해가의 그리고 아행 매핵, 매핵 럭 21%, 성배 5에 48, 6%에 06에 힘 5 오른 거, 15%에 013, 100, 140억 주고 샀나요? 스타포 써도 망해가지고. 무기는 265인가, 250대인가. 원래는 240억 주고 샀는데, 별 하나 올리는 게 오래 빡세가지고, 조금 더 많이 늘어났고. 그리고 매액 아이 패턴트, 정형의 패턴트. 모자는 4에 52짜리, 15%. 이거, 20억 주고 샀었나, 스타포스 해가지고 한 20, 30억 정도 사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다음. 응축이, 6에 12에 액이었고. 아핵 럭 미카엘라의 새안경 6에 40에 05 15% 에디터 줄자리 5에 60초 에디터 줄자리 966 에디터 줄자리 4에 50세 장갑 4에 75에 크힘힘 에디터 줄자리 15% 에디 010에 힘14 05에 힘 4인가 올랐을 거예요. 그리고 아예가 핵 매핵 하프 이어링 엠블렘 방방공 00힘 보조무기 06% 망토 996에다가 에디 4% 5에 50초 그리고 골드아트 아쉬운 점? 추업이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. 4에 54라든지 6% 모자 4에 52. 아, 저는 백추업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인데.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 같고. 유니온은 현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이번에 이벤트가 열리면 크악이 법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. 젠팩업. 젠팩업 같은 경우는 다 25, 25 이렇게 해놨는데. 나머지는 다 1렙이고요. 보여드리자면은. 이거는 이제 소환수 기본 메인 스킬이고 5차 스킬이고 5차 아 제가 이렇게 강화를 했는데 쓰질 못하는 스킬이 있어요. 이거를 쓰질 못하겠더라고. 아르카나에서 데미지 딱반 들어가더라. 50% 그게더라고. 아직 못 써봤어. 메인 스킬이 3코어로 한다면은 기가 소드 미러보 소드 이렇게 3개만 할것 같거든요. 링미터도 쓰기 쉽지 않더라고. 끝? 키 세팅까지. 키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부가적으로 할건 없는 것 같고요. 키 세팅이야 뭐 자기 편한 대로 쓰면 되는 것 같고요. 추후로 될 예정은 에스페라 심볼이 들어올 예정이고, 정말 데미지가 부족하다. 이거 안 되겠는데. 그럼 노바의 정수가 올라갈 예정입니다. 끝!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.